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자, 오늘은 7톤짜리와 협업하는 작업입니다. 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대형 그 산업용 세탁기를 제가 4.5톤이 들어가서 쿠사리를 물고 끌고 나오면은 이제 7톤짜리로다가 그거를 갖다가 화물차에 실어주는 일이에요. 뭐 생각에 따라서는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 대형 산업용 세탁기가 어느 정도 크냐면요, 이 큰 하우스 안에 딱 두 대 들어가 있습니다. 5톤 화물차에 하나 실으면 끝이에요. 일단 길이도 길고 부피도 크고 무거워도 무거워요. 쉬운 듯 보이지만 쉬운 작업은 아니랍니다. 이제 오늘 그 여기 등장하시는 분을 보면은 그 구사리를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그 고려지게차의 최 사장님이신데요. 이제 저보다는 한참 선배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지게차 일도 오래 하셨고 연세도 저보다 많으시고 그 일을 아주 노련하게 잘 하시는 분이죠.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이 안 하시면서 척척척척 일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세탁기 창고인데 이제 일부분 이사가고 여기 두 개 정도 남아있는 것 같다 지금 철수를 하는 중인데 이게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되게 길어요. 이제 일단은 제 거래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 7톤 사장님이 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 시키는 대로 저는 이제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묶어주면 땡겨오고 어느 정도 땡겨내서 7톤 지게차로 실어주면 작업은 끝납니다. 이런 게 두 대예요. 물론 크기랑 모양은 조금씩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의 대형 산업용 세탁기라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옆에 보면 가끔 서 계신 분들 두 분은 오토 화물차 사장님이고 양념 끼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여기 세탁기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 대형 세탁기를 수입해다가 국내에 이제 납품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이제 제 친한 중학교 동창도 이걸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서로 같은 업계니까 서로 이름도 알고 계시고 한 번쯤 만나 뵙고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좀 한번 만나 뵙게 하려고 했는데 서로 시간이 잘 안 맞더라고요. 뭐 올해 안에 올해 뭐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한 번쯤 만나서 셋이서 소주 한 잔 기울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또 엮이게 돼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짓고 살지 말라 이런 말 있잖아요. 죄 짓고 살아봤자 어디선가 또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거거든요. 저기 그 행주산성에 일 시키고 저한테 14만원 안 주신 그 전무님 혹시 이거 보고 계시나요? 뭐 물론 볼 일도 없겠지만 언젠가 이제 또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얼굴 붉히지 마시고 돈 안 준 거 있으면은 미리미리 주세요. 지금 이제 4.5톤 지게차가 이 기계를 갖고 후진으로 나오다가 뒤쪽 지반이 약해갖고 지게차가 빠졐어요. 그래서 저는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죠. 물건을 들고 있으니까 지게바를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7톤 지게차 갖고 이 세탁기를 제 발에서 좀 밀어주는 거예요. 툭 떨어뜨려야 돼. 그래야지 제가 지게바를 들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여기도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간신히 지금 밀고 있죠. 조금 더 밀어야지 지게차 지게발이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자, 또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으니까 들리질 않고 밀리질 않고 몇 번 왔다 갔다 한 끝에 제 지게차 발이 세탁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밀어주세요. 자, 이제 지게발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빠져나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뒷바퀴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7톤으로 저를 들어갔고 빠진 곳으로부터 이제 탈출을 시켜주죠. 보통 근데 4.5톤 지게차가
경유가 가득 들어있고 유압이 꽉꽉 차있으면 무게만 해도 거의 8톤 가까이 나가요. 제가 고물상에서 달아봤을 때는 8톤이 넘게 나가요. 그 저울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8톤이 넘게 나가는 저를 갖다가 7톤 지게차로 번쩍 들어주신 거예요. 7톤 지게차가 대단한 능력이죠. 일단 저는 빠져나왔으니까 7톤이 할 일을 할 차례예요. 요 이제 옆에서 구경만 합니다. 여기 좀 빠졌던 곳이에요. 이제 구경만 한다 그래서 또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7톤 차가 저 세탁기를 들기 위해서는 또 몇 번의 발을 놓다 뺐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제가 여기서 구경만 할 게 아니라 내려가서 고인목 들고 7톤 지게차 사장님을 서포트 해드려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또 저는 내려가 보겠습니다. 7톤 사장님도 자리가 별로 안 나와서 몇 번 만에 저 기계를 이제 끄집어냈죠. 진짜 한참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탁기가 이제는 이제 저걸 실어내서 상차하는 동안 요거 이제 마저 이제 들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7톤짜리가 요걸 상차하는 동안 저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 남아있는 세탁기를 또 끄집어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 나왔죠? 제가 이제 없어도 7톤 혼자서 작업을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왔어요. 쭉 관전하는 동안에 저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고 나가세요. 근데 부피가 크니까 쉽게 되진 않아요. 워낙 길다 보니까. 자, 이제 7톤으로 드는데 가볍게 들린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제가 좀 들어갔고 지게파를 더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어요. 아, 이제 들리고 있죠. 이제는 충분히 상차를 하실 수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저기 길어갖고서 몇 메다 나 되는지 몰라서 하여튼 보통 한 번째 꽉 찹니다. 저거 하나 보시려면 저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안에 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보면은 이거 세워놨다 그러면 미사일 발사대처럼 생겼어요. 이건 아까보다 더 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향을 약간 틀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대각선 뜨다가 보면은 왼쪽에 살짝 그 거케이스가 닿죠? 그 부분이 조금 찌그러집니다. 근데 이제 저거는 이 부분은 이거는 교차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손상이 됐어도 좀 안타깝긴 하지만 못 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거케이스 안에 세탁기 본체를 건드렸으면은 대형 사고죠. 여기서 됐죠? 저도 이쪽도 찌그러졌지만 저 반대쪽도 이제 7톤짜리로 상차하다가 또 한 군데 또 찌그러져요. 이제 케이스는 스텐으로 돼 있는데 살짝 갔다가 찌그러져 버리더라고요. 엄청 약해요.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잊어먹고 요거를 구사리 걸어서 저 밖에까지 또 끌고 나가야지 또 7톤짜리가 실어줄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당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끈을 집어내는 거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아주 부드럽게 나오네요. 근데 더 들어가면 빠지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7톤짜리가 아까랑 반대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기서 떠갖고 앞으로 전진해서 그냥 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또 생각처럼 잘 되질 않아요. 이게 워낙 무겁고 크고 길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고 조금 틀리게 움직이죠. 현재 이제 이걸 좀만 대각선으로 당겨낼 거예요. 이거 좀 당겨줘야지만 다음에 이제 7톤 기차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큰 지게차가 와서 또 이게 할 일도 아니에요. 지금 딱 4.5톤이 하면 되는 건데 이거 실을 때는 물론 7톤이 해야 되겠죠. 이 실을 때는 7톤이 하우스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4.5톤을 끄집어내야 돼요. 지금 물건은 이제 다 나왔고 이번부터는 이제 또 7톤한테 바톤 터치했어요. 7톤 지게차 작업만 남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지게차 위에 앉아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갖고 지금 고인목 들고 다니잖아요. 저 고인목도 보여주고 옆에서 봐주고 위험한지 이런 것도 확인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그 지게차 마음은 지게차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어디가 안 보이고 어디가 뭐 잘 보이고 이런 거 글 가려운데 긁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지게차죠. 지게차끼리 지게차가 신호를 해주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어디다 고인목을 어느 때 보여야 되고 이런 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요. 일반인들은 어디를 보여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얘기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7톤 지게차가 저 장비를 들어갔고 이 하우스 밖으로 완전히 빼놔야 됩니다. 완전히 빼놔야지만 다시 똑바로 들어서 들어가갖고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도 뭐 전선줄도 있고 뭐 별거별거 다 있어갖고 7톤 지게차 작업하는데 운신에 보기 좋습니다. 지금 방금처럼 이렇게 작업할 때 저 뒤에 가서 저런 작업하시면 안 돼요. 뒤쪽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저 7톤 지게차 옆에서 고인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못 봤는데 좀 아까 동영상처럼 이게 밀려 들어오는데 그 뒤에서 뭐 작업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진짜 지게차는 항상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지게차도 조심해야 되고 지게차를 다루는 건 옆집에 있어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게차 근처는 항상 조심하세요. 역시나 이제 요거를 센터를 뚫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하우스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지만 제대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현재 3분의 2 정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요거 세탁기 두 개 실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뭐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그러지만 이게 지금 4분의 3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4분의 1만 더 나와주면 되는데 아 도대체 자리가 안 나오니까 무게도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7톤 지게차가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처럼 좀 케이스가 있어서 잘못 들어가면 그게 찌그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좀 딸리니까 뒷바퀴가 자기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잘 안 돌아가는 거죠 뒷바퀴가. 지금 고생고생하고 계십니다. 보기에는 그냥 평온해 보이죠. 평온하지가 않아요. 저도 뒤쪽에서 그냥 열라 바쁩니다. 뭐 보여야지 옆에 봐줘야지 그 지게 사장님하고 소통해야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일단 이제 협업 들어왔다가 4.5톤인 저는 이제 작업이 다 끝났잖아요. 더 이상 이제 할 일은 없어갖고 이제 계산해갖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일을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같이 끝내드리는 게 매너 있는 행동이겠죠. 먼저 끝났다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버리면은
깝깝하죠. 지금 이제 옆에 서서 지게차의 그 사각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갖고 신호도 해주고 고인봉도 고여주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죠. 지금 마침 그렇게 바쁜 일이 없어갖고선 요거 이제 상차할 때까지 제가 계속 관전을 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도와드린 거는 아주 세 발의 피죠. 대부분 이제 그 7톤 사장님이 다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냥 진짜 안 보이는 곳에서 잠깐씩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도 지금 뒤에서 저는 열심히 신호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놓고 보니까 상당히 길죠? 5톤 화물차 하나 딱 실으면 아직 찹니다, 지금. 뭐 무게도 뭐 만만치 않은 무게예요. 지금 제가 조금 도와드리고 있죠? 4.5톤 지게차 이렇게 그래서 끝날 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거 끝날 때까지 되도록이면 도와주고 빠져나가는 게 좋겠죠? 지금 이제 혼자서 잘 틀어지지가 않아갖고 조금 도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만큼 무게가 많이 무겁다는 얘기죠. 아마 6톤에서 7톤 정도 나갔을 것 같아요. 세탁기 하나에요. 진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4.5톤 지게차는 완전히 일이 끝났을까요? 이제 이 정도면은 7톤 지게차가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약간 방향을 틀어줍니다. 제가요 혼자서 틀어주려는 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방향 틀어갖고 앞으로 들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나왔습니다. 꽤 길죠? 5톤 화물차가 도대체 적재함이 몇 미터입니까? 그거 꽉 차면은 이 몇 미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정도면은 제가 4.5톤은 빠져도 될 것 같아요. 이 상차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떠갖고 오는데 좀 불안해 보여서 제가 같이 맞들으려고 했더니 그냥 혼자 나오신다고 하네요. 지금 저는 빠지고 화물차 투입해서 상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요거까지 두 대의 화물차가 세탁기 싣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지게차가 세탁기를 얹어주고 있죠. 지금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결제 받고 먼저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